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미소입니다. 오늘의 마인크래프트 모드는 바로 카멜레온 블럭 모드인데요. 이 카멜레온 블럭 모드는 무엇이냐면요, 바로 여러분들이 블럭을 카멜레온으로 카멜레온이 여러분들 주위를 따라하는 색깔로 바뀌는 그런 동물이잖아요. 네, 카멜레온 블럭 모드도 마찬가지로 주위 블럭을 자기가 그 블럭으로 바꿔버리는 그런 신기한 모드입니다. 여러분들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, 네, 지금부터 한번 카멜레온 블럭 모드에 대해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카멜레온 블럭 모드는 어떤 아이템이냐면요, 따로 제작은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. 따로 제작은 할 수가 없고, 아이템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. 자, 여기 보이시면 이거 텍스처팩 좀 꺼야겠다. 콩콩이 컨텐츠거든요. 자, 이거 보시면은 아이템이 여기에 이게 있어요. 이렇게 카멜레온 블럭이 이렇게 있는데, 야, 이 블럭을 한번 여기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하면은, 자, 이렇게 방금 보셨죠? 이렇게 G 블럭으로 이렇게 갑자기 교체가 돼버립니다. 하지만 제가 아까 본 게 있거든요. 본 게 있는데, 이거를 캐서 이렇게 하면 이게 한 번에 뭔가 있었는데, 이거 한번 해보자. 튕긴 것 같아. 왜 튕겼지? 잠시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두두두두두두두. 완전 신기한 모드인 것 같아요. 이걸로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볼까 생각을 해봤는데, 여러분 이걸로 땅 따먹기 같은 거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? 뭔가 땅 따먹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컨텐츠거든요. 그냥 시간 안에 뭐 하는 거? 별론가? 야, 이거 너무 많이 설치해서 안 들어가진다. 네, 그러면은 지금부터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거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땅을 이렇게 자기가 이 블럭을 설치하면은 이제 주위가 블럭들이 이렇게 변합니다. 여러분 대박, 완전 신기하죠. 이거 뭔가 아래쪽에 뭔가 있다는 거 보면은 아래쪽에 블럭을 자기가 먹는다, 이런 뜻이지 않을까요? 아래쪽에 블럭을 먹는다? 아니야, 위쪽. 이거 그냥 화살표인가? 이쪽으로 가라. 이거 그러고 보니까 이거 그대로네. 안 되는 것들도 있나? 안 되는 것들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. 이거의 아래쪽, 이걸 한번 설치하면? 왜 이거 안 되냐? 조작. 그거 여러분들 뭐죠? 마우스 휠 버튼이 블록 선택, 이거 맞는데? 됐다. 이렇게 해서? 잘 모르겠다. 근데 이거는 하여튼 이걸로 땅 따먹기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봐야겠어. 미니게임 형식으로 이걸 한번 컨텐츠를 만들어봐도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. 여러분들 이렇게 블럭을 이런 식으로 그냥 할 수가 있고, 이제 물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? 물 쪽으로 가면은 물은 역시 복사가 안 되는 것 같아요. 물은 안 되는 것 같고, 이런 식으로 막 그냥 이렇게 블럭들을 그냥 자기가 이렇게 원하는 대로 바꿔버리는 아주 신기한. 설마 위에서 하면? 위에가 다 바뀌나? 아니네. 여튼 이런 식으로 주위에 있는 블럭들로 변신을 하는 카멜레온 모드에 대해 여태까지 미소와 함께 알아봤는데요. 어떻게 재미있게 보셨나요? 재미있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 시간에 봬요. 안녕!